고요. 바로 스카우터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웹 표준 준수 정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엑시드3라는 게좀그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보죠. 네, 12점에서 벌써 실패를 했고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예, 20점에서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 실행해봐야 되겠는데요? 야, 99점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웹 표준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포털 사이트, 특히 지금 네이버에 한번 가볼까요? 저희 한번 스카우터랑 네이버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검색어 순위는 아직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로그인 해보죠.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메일이 좀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메일 체크하고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뭐 끝나고 회식하자는 얘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무슨 동영상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상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도비에서 만든 플래시 기반의 동영상을 재생할 때는 그 어도비에서 제공한 플래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재생을 합니다. 다른 메일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보자는 것 같은데요. 예고편이 있네요. 예, 지금 그 보이는 재생기는 그 저희가 만든 그 팀엑스 윈도우용으로 만든 자체 미디어 재생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특히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래시 기반을 재생할 때는 어도비 플래시와도 호환이 돼서 바로 재생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윈도우즈 미디어 계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미디어 재생기를 이용해서 재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게임들을 많이 즐기실 겁니다. 특히 브라우저로 많이 즐기시게 되는데 보통 그 간단한 게임은 그 플래시 기반으로 많이 짜서 뭐 별도의 그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게임이 너무 단순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은 어떤 ActiveX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데스크탑에서 바로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런 게임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이트 사이트인데요. 참고로 여기 그, 뭐 이렇게 이메일 주소 같은 걸막 쳐놓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그 은미 씨가 이쁘다고 저쪽으로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다그 테스트용으로 만든 메일입니다. 지금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까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 특히 그 아직 고스톱이 전 연령층에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서 일단 고스톱 게임은 다 빼고요.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는 한 보드 게임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죠. 제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약간 사팔뜨기 같이 만들어서 보면은 빨리빨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바로 잘 실행이 되고 또 바로 잘 뜹니다. 한번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뭐더 이상 게임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시연 중에. 여기서 멈추고요. 예, 게임 그만하세요. 그 다음으로 I와 BI를 쓸때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은행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고른 은행이고
그 공인인증서 적용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BI 계통의 그 서름이라 그럴까? 좀 차별을 느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모질라에서 만든 오픈소스 브라우저죠. 그걸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원하지 않죠. 여기서 그 뭐 선택한 은행은 무작위고 뭐 이 특정 은행 사이트의 웹 개발자분들을 욕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사이트를 저희 스카우터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안 뜨고 예,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로그인도 해보죠. 예,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공인인증서 입력창은 ActiveX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ctiveX 지원을 해야지 이 창 자체가 뜹니다. 그러니까 ActiveX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 창 자체도 뜨지 않죠. 여기다 공인인증서에다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죠. 잔고가 100원인데요. 어제는 좀 더 많았는데 어느새 돈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게 저희 회장님께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데모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더 들어가는 거는 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은행권은 일단 여기서 닫고요. 이상으로 그 저희 오피스랑 스카우트의 데모를 마치겠습니다.